자, 방송합니다. 전장을 적응해 보겠습니다. 왜 이래 또? 왜 인식을 못해? 쬐꾸잇 쬐꾸이프 어제 닌텐도 했지? 1시까지 좀 하다 가겠습니다. 보충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이크 배송 지연돼 가지고 취소했어요. 근데 이종범 작가님 아시는 그 엔지니어 분이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환기 솔라리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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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삐뽀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 왜요? 왜안 들려? 나도 모르지. 전장 조아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집 샀다고요? 축하합니다. 야, 집을 사시다니 대단하시네. 엄청 조그맣게 들린다.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웃겨. 아니 건들질 않았는데 세팅이 바뀐다니까? 미쳤어. 아니 일산에서 하네요. 마이크로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인게임 설정을 올리는 건 임시방편이고 이걸 고쳐야 할거 아니야. 이걸 인게임 설정만 올리면 또 여기 또내 스피커를 또 고치고 또 다른 게임하고 연결되는 게 고치고.
이상하다. 돈에는 송출컴에서 나오는 거라 그거랑 또 달라요. 들려요? 아, 배경하면 제가 배경음 제가 줄여서 그래요. 딸기맛 볼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리를 한 요정도? 후원은 한 요정도? 난 안 건드렸다니까. 결투 이제 이거 해줘야 돼. 왼쪽에 어? 전장 등급도 해줘야 돼. 세 개 중에 두 개가 베타랑 사전 체험이야. 하스 다이다이 뜨자고요? 한양님? 내가 줄 것 같은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안 건드렸잖아. 전에 배경음악을 옛날에 줄여놓은 거지. 브라질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질 것 같은데. 나 핫스스토 안 한지 진짜 오래됐는데. 정령, 멀록, 기계, 야수랑 삶의 기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수랑 뭐가 없나? 정령, 멀로 해적? 바로브는 이제 많이 약해졌죠. 일곱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거 괜찮거든? 원기 회복의 변형물? 이거 하나 가? Oh, fuck you. 나쁘잖아. 하나 사 걸린다? 안 해. 건투를 빌게요. 천번은 좋지. 내고 팔고 장구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잠그면 침착맨 집어? 그럼 다음에 좋터지고. 아, 공격력만 부여하네?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야. 이거 언제 너프됐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가운데 쳐라 또. 이거 말 안 해줬어.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어, 이거 웃긴다. 저도 금요일에 전장대회 나가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돼. 마이크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요. 이게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오, 잘 들어갔어. 왜 안 알려주냐고요? 이걸 하나 사. 그리고 얼려. 그 다음에 업하고 하나 얼리고. 제 방송 개인 방송에 살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100% 100%. 얘만 좀 제거되면 좋을 텐데. 안 되겠네. 조준이 얘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다음에 나오면 7, 8이잖아. 업하고 또 하나 묶고 턴수? 턴수 후원 감사합니다. 방장 덕에 새벽에 전장 시작해서 보고 배우려고 왔는데 방장도 모르시네. 알아요 저는. 섭하지 그렇게 말하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그래서 처음에 얼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비싼 거는 그렇게 안 보여요? 어, 좋아. 미쳤어. 비싼 건 그렇게 안 보여. 오케이. 얘 좋아? 두 개 있을 때 하나 맞추는 거. 아, 후원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져올 게 없는데. 이건 스니드 가야겠는데. 아,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생기 스쿨 촬영 계속 가시죠. 40%까지 올라왔어. 어, 좋은데? 좋은데? 뿌
아 좋아요.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뭘 하고 싶지? 친구야. 기계? 기계로 가? 하나 잡아. 팔아야 되는데.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이거 리븐데어 가야겠는데? 스니드 말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그피그님. 승률이 좋아.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갔다 이건가? 오 터트려. 이게 안 터지네. 오성에 뭐 있지? 중매가? 계속 압박하시죠. 브라울롤 뭐 없어. 5성에 4성에서 봐야겠는데? 실령이 있다고? 아 그러네. 그럼 올려? 물방울 환카 된다고? 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물 한 잔 마실래?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우트미 일어난 방어 시스템 가동. 아무나 아무나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대로 계속 가시죠. 뭐? 어 이겼는데? 나 왜 자꾸 이겨? 별로 되지. 현재를 살면 8등은 면할 수 있죠. 근데 죽도 밥도 안 되는데 미래를 본다? 8등이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일단 이거 팔아. 잠깐 팔지 마봐. 정령? 이거 충분히 치명적인 포자 기용할 만하죠.
하수인이면 힘드시겠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몰라. 아, 그거부터 치지 말지. 일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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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환 좋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기대값이 낮긴 하지만 얘가 있으니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혼합. 이걸 빼야겠지?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캉고르의 수습샘. 이거랑 이거. 캉고르 같은데? 그 다음에 뭘 빼? 도발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뺄까? 빼시양. 침착하게. 다 쉬워. 이대로. 아,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가시죠. 몰라, 이거 어차피 터지면은 알아서 랜덤이야. 아, 99.8%. 오, 안 터졌어. 첨보 때는 또 안 터져. 큰일 날 뻔. 씨앙 치워. 리분대만 빼고. 아, 좋아. 도 날 먹. 아, 리분대 안 합쳐지나요? 씨앙. 아,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딴 데 가세요. 이거지. 날 어? 이거 한번 도전? 근데 이거 도전할 이유가 있나? 이걸로 어차피 다 차고.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알. 아, 독이 중요한데? 악마라서. 잠깐만. 악마 4개? 미친 발사기 아니야?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가 없잖아. 49.5%. 그래도 아직 할 말이야. 얘가 안 죽으면 되는데 좀 힘들죠? 벌써부터 좀 힘들죠? 오, 피하고. 그래, 천상의 보호막 버텨줘. 이게 천상의 보호막으로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
어 터트려주고 그럼 좋아 리본데가 숨고 어 좋아 아 리본데가 숨고 좋아 아 리본데가 숨고 좋아 아 좋아 아 어 리본데어 있을대로 쳐주나봐 가죠? 또 있어. 살았네, 씨.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새끼는 독이 필요한데 놈이라서 독을 찾아보자.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어? 방금?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근데 이거 별론 거 별로잖아, 그치? 얘 터지면은. 여기서 독을 발견해볼까? 근데 독을 발견하려면 두 자리가 필요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아주 전략적인 인프. 선택이군요. 인프 찍어. 이거 그냥 씌워? 씌우지마. 아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화염으로 죽는데 어차피 못 이기네. 지랄한 거 지랄. 무슨 걱정을. 대체 도당체 무슨 걱정을. 지만 공격해 미친다. 그래도 얘가 나와서 다행이다. 뭐 없나? 전설에 뭐 없어? 좋은거? 아 뭐 쓰레기 같은 거 밖에 안 나. 바비지 게임이다옹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원래 내가 3등 맞잖아. 야 내가 원래 3등 맞는 거잖아. 아 둘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 내가 3등이지 당연히. 이게 실력 게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전장. 아시겠죠? 나도 왜 이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겨.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고 다 먼저 올라갔나봐. 거의 이 동네는 거의 쭈형 동네. 이츠포그 챔프님 1000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쭈형 동네. 직박형? 어 그러네? 다음 판부터 같이? 얘는 왜 너프하네? 얘 좋다? 네 얘 보여줄게요. 얘가 진짜 날먹이야. 오무 안해 씨. 날먹. 아 10시 반에 골프? 어쩔 수 없지. 얘가 상날먹. 실력에 자신이 없다 내가. 얘 하세요 신드라고사. 운영법이란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를 고르면 초반에 한 7턴까지는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 고 티어가 하든 저 티어가 하든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저 티어가 하면 좋겠죠?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거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되셨나요? 얘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팔고 리롤? 천잰데?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되게 잘 나왔어. 비밀이고요. 비키고 조졌으면 진짜 조졌어. 여기서 업하고 볼 것도 없어요. 업하고 또 올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63이 되고 65가 되고 66이 돼요. 미친 거지 그냥. 거의 막 3코 기대값이 되는 거야. 1성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게 갖고 가면 돼 그냥. 진짜 개꿀이야. 날먹. 상날먹. 1성 주제. 그것도. 미친 짓이지 이건. 사실상.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고 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드라고사가 나오면 괜히 겁먹부리면서 어? 똥무 같은 거 고르지 말고 이거 고르세요. 자존심 누가 안 본다 싶으면 그냥 고르세요. 누가 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쳐다봐. 그러면은 오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똥무 같은 거 하지 말자. 그게 점수 올리는 길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때는 핫슬 안 할 거라고요?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팔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한 번에 이겨야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요. 한 번에 얘기해야 돼. 여기서 지면은 도로 아미타불이야. 무조건 오발 1등은 정령이었는데. 정령이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근데 피가 왜 이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쟤한테 한 대 맞았지? 나 상당히 불쾌하네. 나 상당히 불쾌해. 아마 이렇게 세 개 고를 것 같죠? 그럼 멀록을 나중에 고르고. 못 이겨? 신드라고사 개사기. 업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그리고 이거 오히려 좋아. 얘 4호가 돼. 그럼 8호가 되죠. 오히려 좋아. 얼려. 이런 걸 이렇게 얼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얼린 거를 두 개 사용하면서 업을 7 8 7 정비를 한번 해야겠네. 개날먹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니까. 비웃었죠 신드라고사. 이걸 팔고 얼린 거 다 사라고요? 안 되지. 자리가 없지. 대신 짬통 덱댐? 이걸로 피 유지를 안정적으로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타이밍에 한 번 더 쬐어도 됐었을 것 같아. 좀 과도하게 강하거든 내가. 그러면은 그 오무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대근 강하면서.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팔고 가고 가고 째? 지금 째는 건 좀 위험한데? 엄 리롤하자고? 한 번 남았잖아. 얘 지금 황금이잖아 이제. 아니야? 업 리롤 할까? 유도라 계약해? 어, 좋은데? 잡탕에다 요거 사고 요거 사고 그거 넘어가고 어디가 이기네? 진짜로? 빗송 찾으면 되겠다 진짜. 이러다가 20댐 맞고 푹 꼬꾸라져. 그게 신드라고사의 특이야. 이거 살 필요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 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살 필요 없잖아. 알겠군요. 넘겨. 이겨용 사라고? 질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알겠군요. 맞아요? 날 전장으로 인도해라.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이거 맞아? 날먹해도 안 되죠. 날먹해도 안 돼. 이 생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팔고 할 걸. 얼릴까? 얼리고 이거 다 사면 되거든. 눈 업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업그레이드인데요? 또 이기네. 다른 애들은 미래를 착시하게 준비하는 동안 비겼나? 어떻게 6.8%로 비겼지? 업하고 어차피 두 개 팔아야 하잖아. 이거 두 개를 업어와. 그리고 또 얼려. 그럼 얘 또 얼지. 업하고 팔고 이거 팔자. 시린 비쳐내라고? 야, 아까운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차피 찌꺼기 두 개 남거든, 나오거든. 가르쳐 주어야겠군. 무슨 덱을 갈 거냐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갈등 중이에요, 지금도. 진로에 대해서 이과를 갈지 뭐 문과로 갈지.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잔인하게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면서 남한테는 왜 빨리 안 정하냐고 다그치는 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아 글쎄, 손을 대시 잡아자. 진로에 대해서 잘 이거 고르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폭력적으로 빨리 정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4.4%? 생각보다는 선방하네? 돼지가 집중하네. 여기 쳤으면은 이거 치고 버티지 않았나? 이걸 쳐맞아 버리네. 이젠! 나 이거 얼렸지만 안 사고 싶어. 정령으로 가고 싶어. 이제는 그냥 내 생각이야. 정령과 이거 좋아. 어? 잡탕? 잡탕은 못 참지. 이거 남겨놓기 잘했다.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 잡탕이니까 이거 빠지고 용 대표 정령사? 아 나는 다른 대표를 하나 사고 싶은데 튼튼이나 발라? 에라이 씨부랄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성스러운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아쉽다. 짜릿해. 해적은 별로야. 28에서 해봤자 그게 그거야. 어차피 몇 턴 안 써. 이 투페어가 차라리다. 1.6%로 죽을 수 있어. 아 죽일 수 있어 상대방을. 어, 난 죽을 리가 없어.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이 친구야. 쟤 빨리 죽여야 돼. 누군가 죽여주세요 쟤. 애매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잡탕. 있죠. 아 잡탕 더럽게 약하다 진짜 그지. 잠깐만 노미? 신령? 가르? 사실 다 필요 없거든? 지금 와서? 그래도 해봐.
아 매직빵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 사. 그리고 뭘 파냐. 이걸 팔아. 개 같은 거.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돌려. 오 실령 좋아. 창코쇼? 침착맨. 왜 이렇게 나 하고 싶은 게 많은 걸까? 똥창고를 왜 사냐고요? 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야무지게 올라가겠다. 이거 필요해? 필요해? 필요 없지. 야 미친 야무지다. 0% 야 안 죽은 확 안 죽을 확률도 있었잖아. 76.4%로. 4등인데요? 순방인데요? 왜요? 지금 2연승째인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억가들. 억가들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순방 했죠? 순방 해버렸죠? 근데 순방이 언제부터 흠이 됐어? 허물이 되고?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순방이 왜 허물이야?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인데? 이거 좋아요? 기알라? 전부 안 좋음? 느낌대로 가자. 오랜만에 하자. 게임. 케인은 난 차라리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성상점 3개. 그러면 그 정령 이성 3개 가져가자. 그럼 이성상점 4개.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디몬 비스트 4개는 좀 쭈영동네. 여기 진짜 전형적인 쭈영동네야. 왜냐하면은 성장이 되게 느려. 나 아까 판 되게 느렸잖아 성장. 근데 이기잖아 그지? 되게 천천히 애들이 막 천천히 성장하는데 다른 애들도 천천히 성장해. 원래 괴물이 돼가지고 막 다 패죽였는데 괴물이 되는 타이밍이 되게 늦어. 한 3턴 늦어. 고기동이야 고기동. 아 좋은거 고르셨네. 뼈치킨 고르셨네. 이것도 좋죠? 사고 올리고. 이게 더 좋아 2일짜리보다. 저 그거 한번 시켜먹어보려고요. 차갑닭. 그게 뼈치킨이래. 근데 그 배달은 안되고 사와야 된대. 근데 하남에 있어가지고 사오게. 차갑닭 가로시 치킨이 있었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맛있대. 근데 웃긴 게 그게 왜 있음? 닭은 시원하게 먹어야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야, 잘 나왔다. 어? 유명인도 좋고 폭령도 좋아.
유명인 가자. 어때? 유명인. 어? 아 유명인이야. 뭐 정령이야. 씨 빌어먹어. 아. 아 이게 좋아. 이게 폭력적이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니 머리로는 이해해. 정령 첨보 정령이라는 거. 하지만 옆에 이 전투의 함성 있는데 이걸 안 고른다고? 감성으로? 이건 감성이야. 감성 문제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로 해서 챙기기? 어패? 꽉 채워 일단. 전함 두 개 이거? 이건 별로. 어 이 감성. 어? 아니 이 감성을 안 한다고? 차갑다 17,000원에 44조각이네요. 봐봐 미친 유명인이 다 패잖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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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성. 이계용 샀으면 88이에요 못 이겼지. 44에서 얘가 66으로 시작했잖아 아까. 44부터 시작하면 못 이기지 이 친구야. 응? 이 어리석은 친구야. 아 좋다. 나는 삼성 다 따라왔어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든든한 삼성 하수인을 보유하고 시작했다는 거 이게 참말로 놀라운 일이죠. 파티 이거 안 사냐고? 필요 없어. 파티로? 파티하게 있으면 좋아. 근데 정령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바꿔주고 싶지 않나. 삼성의 좋은 기물들과 바꿔주고 싶다. 아 전투도 짜릿하게 해요. 이겼네. 에라이 처리 가라 이 도박꾼아. 아... 이건 사야겠지? 어? 이거 사야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사야잖아. 어? 파티 가기였다고? 사고 해적? 해적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해적 패키지잖아. 4성짜리도 떴고 해적이잖아. 뭐가 구려 구리긴 좋잖아. 그래서 여기서 혹시 두 개가 붙어가지고 들창코가 뜬다면? 내 손빠르기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걸 치냐 이 친구야.
디비지를 못하잖아 이 친구가. 그걸 치냐 이 친구야. 찌꺼기 남기는 거 봐, 예술이다. 찌꺼기 남기는 실력이 예술이야. 그지, 이 실력이라면 이쪽 칠 것 같았어. 그래 그냥 맞자. 근데 얘 해적가네? 자 봐봐.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그건 내가 가져가지. 등골 손을 하지 않나. 날 청소해버리겠어. 아 승차리코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았어. 이럴 것 같았어 내가. 이건 나중에 하자. 그리고 이거 전투 시작하자마자 끄는 거야? 아 해적은 하지 마세요. 아 나는 고수잖아. 빠진 꿈 했다. 지금 꺼야 돼요? 아 항복할 뻔. 들창고 나와! 후원 감사합니다. 들창고 나온 이거 합치면 나온다니까. 아 진짜 남들 난 비웃기만 좋아하는 이 족속들. 사고 쳐서 날 청소해버리겠어. 어? 이건 네트페이 글이다. 인정이죠. 그리고 미쳤네. 이거 왜 이래?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3원 팔아, 이거 팔아. 이거 파는 게 낫지. 사사의 적 팔아? 얘는 이거 강화가 되잖아. 66이 되잖아, 실질적으로. 근데 얘는? 아, 팔아.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66이 돼도 이게 더 좋죠. 아, 아. 아 왜! 들창고 나올 수도 있잖아. 해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 이거 두 개 얻었단 말이야 이미 얘가. 봐봐. 이거 사고 돌리고 사고 돌리고. 이것도 사는 거야? 사고 돌리고 사고 하드와 바닷바람 돌리고. 정말 최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보물을 내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초장 연습할 시간이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나중에 사는 게 맞지?
제작. 아 이러다가 한복 한번 할 것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들참고 나올 수 있다니까 중간에. 아니 들참고 나오면 어쩔 건데. 너 나오면 또 입 다 입에 자꾸 달고 가만히 있는다. 1창코는 안 해도 된다고. 아 손이 느려서 난 필요해. 오 좋아. 아 내가 필요하다는데 왜 쥐들이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필요하다는데. 어? 이거 뺄까? 아 이거 빼. 아! 아 이게 오히려 좋아. 이제 이거 빼자. 어때? 필요 없는 거 같죠?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여기는 내 편이라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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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골이 서늘하지 않나. 가장 아 도발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들창고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들창고만 찾아? 안 나오는데. 아 진짜 그렇게 비웃네 진짜. 아니 지켜봐 환호성으로 바꿔줄게. 어? 아씨. 전에 들어왔네. 웃겨? 왜 웃지? 뭐가 웃기지? 왜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아씨. 오. 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그리고 야 뭐 빼? 뭐 빼? 이거 빼는 게 낫겠지? 아 이거 뺄까? 넷 하나 팔고. 아 이거 올릴 걸.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하, 할시름 한번 해보겠어? 아 이것도 내가 해적 때 가니까 럼주 같아. 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 제접하면서 요호호. 나도 모르게 나와. 오 좋아. 팔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사고. 그에 맞는 팔고. 골드를 드리자. 하고 도발은 이렇게 붙이자. 사고 올리고 돌리고 팔고 돌리고
올리고 팔고 요호호 올리고 팔고 사고 돌리고 사고 팔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최강 태공 팔고 사고 요호호 돌리고 골드를 팔고 팔고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예?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요호호? 최적은 싸움을 못 봐. 이게 바빠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곳엔 여느 때처럼 마법이 깃들어 있답니다. 뭐야? 왜 이래? 진 거야? 락시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꽤 세지 않았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대회 때도 이거 제접컨 되나? 아 대회에선 안 돼? 요호호? 님은 해도 될 듯. 아니 피지컬로 비벼도 힘들어. 정령을 이기기가 말이 돼? 쭈영 동네 주민님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전형적인 쭈영 동네인데. 하, 자존심 상하네. 쭈영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 내일 대회 후원 감사합니다. 왕자지제 순흥님 고맙습니다. 저도 정령하라고요? 대깨정? 대깨정 할게. 하, 근데 이거 참아? 아 난 이거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순방 머신이거든? 어, 감사합니다. 라그? 악마 용족 벌록 야수랑 뭐가 없는 거야? 기계? 야수 기계? 아니 좋아? 티어권이라고? 자락 저 쓰레기를 처음에 3코로 했다는 게 불자놈들 패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좋은데? 세 개 다 좋아. 처음에 나오면 다 땡 넙죽 저라고 가져가는 것들이야. 제일 좋은 거. 그다음. 정령 보여주려고요? 뭘 보여줘? 아 정령 댓글? 락으로 1등 못하면 문제라고? 아니야 너프됐어 이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해적은 못 봐요 바빠서. 아 내가 볼 수 있으면 봤지. 제적권이 필수란 말이야 해적은. 아싸 하나 꽁으로 먹었고요. 못 먹을 때가 있거든 게 싸움 치면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야, 좋은데? 좋아.
이거 사서 팔고 이거 팔고 따닥 해가지고 지금부터 어? 수확하기? 이거 사고 팔고 찌꺼기 그러면 2성 남으니까 팔고 이거 해서 하면은 2221111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황금 보는 게 아니고 초반에 전투를 바짝 가져가가지고 셀퍼라스 이거를 두 개 개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거죠? 뭘로기냐 용이냐인데.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뭘로 가자. 이건 얼려? 얼릴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거는 돈의 효과가 있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요것도 나쁘잖아. 근데 요게 시너지가 좋으니까 4...3...2...2 남쪽 바다 선장 어때요? 지혜를 따라라.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미쳤는데? 라그인데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피가 왜 유지가 되는 거야? 라그인데? 이게 쭈영 동네야. 어? 아, 쭈 냄새. 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정령 멀록 해적 이거죠. 차 한잔 하겠어? 이쪽에 붙는다 또? 씨 개지랄 할 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쭈 냄새. 아 스택 안 주려고 빠르게 업했다? 지만 손해지. 이 동네에서 포션님도 만나는데 무슨 쭈동네냐고? 이거 포션님이 없어 지금. 딱 주민들이야. 주민들만 왔어 지금. 어? 샤이한 컬러. 아 그래서 샤컬샤컬한 거구나 채팅창에. 아 그러네? 샤이앙컬러님이네? 이분 아프리카 때 같이 방송했었는데. 아시는 분들 되게 많다. 방송 좀 쉬셨거든 중간에. 아씨 장난하지 마. 요즘 방송하세요. 결혼하셨잖아. 이거는 한번 재정비 한번 쫙 한번 돌리고 가죠.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 사. 어때? 파티 사라고? 용 사지 마. 그럼 뭐 사? 삼성에서 뭐 사는 거야? 정령이 뭐 나와야지 하지. 어? 해적의 부여를 따라라. 담터네?
그럼 이거 어때? 아깝잖아. 사놓고 안 내기. 그리고 지기. 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거 있죠. 오사를 쓸데없이 사면은 2코 낭비야. 어 이걸로도 충분히 많이 비볐죠. 후원 감사합니다. 딜도 많이 줄였고. 여는 객관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봐봐 딱 맞잖아. 해적의 규율을 따라라. 나 상대했던 애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파티? 어 이거 좋은데? 불안해? 불안되고 바꿀 게 없는데?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래도 10.6% 이 처음에 내가 얘를 죽이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었던 것 같아. 찌꺼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어? 어 이제부터 도약? 어? 체력은 별 차이 안 난다면 여기다. 이걸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맞아. 아니네.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까 그건 안 파는 거잖아. 이 일은 콩 남은. 쭈민들 세네. 아 쭈민들 세. 아 나 이제 훈수 안 듣고 해볼게요. 훈수가 진짜 똥수가 되게 많아. 진짜로 쭈형 이하의 수준이야 훈수가. 진짜로 후원 감사합니다. 아 리얼로 개못해 진짜. 봐봐 아까 훈수 들었을 때 7등
내 맘대로 했을 때 몇 등인지 봐봐. 아, 주민들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훈수가 진짜 극혐이었어. 진짜로 이건 인정하시죠? 아까 라그 했잖아. 아, 훈수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다. 진짜 현기증 날 정도였어요. 아, 다른 분들한테 수준 때문에. 훈수 듣고 한 플레이가 뭐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인데, 일단 여러분들을 존중했다는 것, 그게 패착이에요.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패착이야. 내 플레이를 할 수 없어. 똥을 귀에다 처박는데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올 수 없지. 여러분을 존중했던 게 내 최대 패착. 아니 우리 해적대 갈 때 우리 서로 좋았잖아. 어? 행복했잖아. 우리 서로 아껴주고 웃었잖아. 우리 하나였잖아. 어?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때? 이번엔 산다. 자, 서순. 자, 이거 훈수 안 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쭈영 동네. 이대로 쭈타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쭈타운, 쭈타운 1층부터 8층까지 쭈 빌리지. 아우, 그걸 쳐. 아, 똑같구나. 데미지 덜 주는 거 빼고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살게요. 두 개 스탯도 좋고. 라그는 세게 가야 돼. 이 어? 어설픈 미래를 보려다가 이거 못해 가지고 한 턴 더 걸린다. 그게 더 손해야. 아, 훈수하지 마. 훈수할 생각도 하지 마. 키보드에서 다 손대. 손가락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 내가 침투부 시청 그 자세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을 고추 세우고 턱을 당기고 손을 이렇게 해서 봐. 절대 키보드 치지 마. 알았어? 아, 멀록을 많이 사가지고 수학이 좀 있는데 이 친구? 후원 감사합니다. 어? 아, 아니지. 이성에서 최강자가 있는데 왜 이걸 사? 그지? 왜 이걸 내가 1스탯 때문에 고민을 했냐 이거야. 어? 얘한테 줄 건데 어차피 이거지. 그리고 이게 좋은 거, 얘가 무조건 죽기 때문에 이거의 효율도 더 받는다. 이성에서 최고 스탯이야 이거. 이걸 왜 버리냐고. 봐봐, 여러분 훈수 안 들으니까 되게 합리적인 판단과
우수한 플레이가 나오죠. 얘 이성 스탯 최강자야. 사사잖아. 여기서 삼성에서 이제 폭풍 정령이 나오면은 신나는 거죠. 머리 개 빠졌네 리얼. 다 손때. 손때. 아, 발끈해서 걸려들고. 라그는 웃고 있다. 진짜 라그는 웃고 있다. 후원 감사합니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용 뭘로? 이거 하나 사범직해. 근데 안 사도 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사고 싶지? 아, 이거 좋아. 어? 아, 이거 좋다니까? 첨보잖아. 나중에 깼을 때도 할 수 있잖아. 이거? 뭐 안 물어봤는데? 오히려 찌꺼기 제거해줘서 오히려 좋아. 안 물어봤는데? 아닌데? 내가 스스로 판단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양쪽이니까 이거 첨부 하나 영입 어때? 섹시하죠? 이걸 팔아. 왜 이걸 팔아야지? 파라용은 페어잖아. 응? 파라용은 페어잖아. 이걸 팔고 이걸 하자고? 페어를 일단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성에서 좋은 거를 팔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힐끔힐끔 쳐내냐고? 소통.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지랄 연병을 하네 진짜. 아주 그냥 눈 깔만 잠깐만 돌아가도 그냥 출혈 연병을 하는 그냥. 어? 아이 뭐 볼 수도 있지. 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조심하세요. 보는 것도 안 돼? 참. 아 이거 좋은데 왜? 이제 딱 해서 이거 첨부 두 개 딱 하면 되잖아. 괜찮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서로 소통하고 좋았잖아. 그 시절로 돌아오는 거지. 아 첨부 가지고 아름답죠? 어우 섹시하죠? 저 교환도 이뻐. 뭘 좋아해 미친 대머리야. 아 우리 좋았잖아. 좋아요. 오케이. 봐봐 여러분들 말 듣고 안 듣고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 주민들한테 내가 지는 게 말이 안 돼.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제 배치 하고 이제는 5성으로 째도 되지 않나 싶어. 난 이거 팔고 왜냐면 얘가 있어서 날먹하기가 좋거든.
이거지. 쭈꾸미로 팔아? 왜? 아니지. 어리석은 작자야. 20만원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20만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페어 가져가주면서 뭐다? 걸레꼬스! 여기까지 왔으면 라그가 PUG 했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지 사실상.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름답다. 어? 자기 피를 깎아서.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얘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안 되겠네. 얘는 그냥 이게 두 개로 잘 한 거지 뭐. 다른 애한테는 강할 거예요 지금. 정말 뜨거운데요? 또 이게 나와? 지금부터 놈이 나쁘지 않지 않나? 늦었다고? 놈이가? 왜? 5성 지금 9턴인데? 왜 늦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 아 이거 하수인은 줄었지만 알죠? 골드를 확보했군요. 그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빨리 돌려놔. 좋아. 잘하잖아. 불안이었으면 두 개 나왔다고? 불안 샀으면 못 봤지. 어, 이걸로 버티고 어? 이걸로 시간 벌어서 돕니다. 여기다 다 꼬라박는 건 아니지. 하고 이것도 사? 사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내고 내고 팔고 내고. 또 다른 고통의 맛을 내고. 가르쳐 주어야겠군. 이거 뺄까? 어차피 얘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팔고 한 번 더는 나중에 잘하고 계십니다요. 81.3%.
이제 노미가 궤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맞는 시간은 끝났어. 나 이제 한 두 턴에 걸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맞는 시간은 끝났어. 얘네가 좀 지켜줬지 그동안 성장하는 동안. 어? 잠깐만. 구뎀?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와 미쳤는데? 갖고고 팔고. 잠깐 이걸 합쳐? 그럼 그거부터 나올 수도 있잖아. 꺄르. 근데 꺄르가 의미가 있어? 별로 없잖아. 보실 수 있게 유지해 둡죠. 야, 서수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뺄까 이제? 왜냐면 이거 붙이는 거랑 의미가 없어서. 아 용을 빼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왜냐면 이걸로 갈가내고 옆에서 양쪽에 펑펑. 아 이걸로 한번 하고 펑펑 해야 돼. 이 양쪽에 이게 사실상 히드라라서. 얘는 라그야. 신령이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약하니까 버틸만 하지 않나? 노미 한 번만 더 쓰자. 어때? 아니 할만해. 이번 턴은 할만해. 이번 턴은 할만해. 약할 거 아니야.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되잖아. 아, 잔소리. 뜨잖아. 이제 놈이 팔게요. 다 얘는 약하다니까. 응? 이 친구야. 아. 어떻게 얘를 잡지? 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선 넘지? 10%인데 아까부터. 화장실. 롤로 넘어갈까요? 이거 한번 계속 할까요? 저 흔한 남매 거면 존롤?
존롤 한번 할게요. 한 12시 반까지만 할게요. 촬영 가야 돼가지고. 롤 세 판. 하루 세 판.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하루 세 판. 보약이야 보약. 돈 주고도 못 사 먹어. 혈액순환을 도와. 피가 거꾸로 솟아. 후원 감사합니다. 존롤 홍길동보다 노잼. 친구 신청을. 쭈오민. 쭈형이 있었네. 판테온으로 플레이를 갈 거야. 판테온으로. 바드 아까? 부품이다. 게임 소리 크죠? 대기는 꼭 크더라. 바드 아까 판테온 아까 판테온 밴댔네. 그럼 땡큐지. 받아야지. 세트 졸업했어. 받아요. 캐리 머신이죠. 네. 판테우. 아! 탈익? 좋아. 진짜 좋아. 계열받기 하기 좋아. 탈익할 거면서 왜 판테온을 변했지? 쉐나? 뭐야? 탑 쉐나? 미드 이즈? 일단 정글이고 요네인 거 보니까 미드 탑 이거 같아. 금단에 단검 가도 되겠는데요?
봐봐 탑세나전. 내가 견제를 거의 안 하거든. 아 후원 감사합니다. 5성 찾고 안 나오면은 나가십시오. 대회는 내일 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레오나 사기야 맞아. 근데 지겨워서 안 해. 어? 엔터테인먼트연 어? 를 보여드려야지. 내일 주팬더님 그 전장대회 있어요. 오늘은 휴방. 금단의 주문도둑검 갑니다. 나도 못 말려 이거 이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단의 주문도둑검 못 얻음. 사거리를 체크해보자. 아니, 탈익이라서 갔어. 뚱띠 상대는 어 왜 안 오지? 피가 왜 이렇게 달아요? 싸웠나? 다시 하긴가? 안 왔어 이즈리얼이. 근데 왜 이렇게 시스를 그 못 먹어? 더블 킬.
어허. 주문도도 어우 짧게 뒤에 찐을 볼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당히 치고 찐 내려왔으면 됐는데 2대1 하게 냅둔 내가 잘못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스스로 찾.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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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 탑 터지고 제대로 터졌네. 미드 적당히, 바텀 괜찮아, 정글 터지고. 땡겨 먹을까? 잘한다, 찐 잘한다. 와.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저 기절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응? 인간적으로. 옆으로 피했어야 돼.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막으라고? 나 못 막아. 찐 잘하는데? 계열밖에 잘한다. 아, 어찌 가는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야, 네가 안 간 거잖아. 왜 내 탓을 해?
뭐. 아, 또 아래 싸우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거 한번 터지면은 죽어 있네. 쓸데없는 무빙을 만들어내서 찐을 살렸죠. 왜 안 봤어? 여기 다 보이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이거 죽을 수 있나? 찐이 제일 잘해 우리 팀에서.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살 슈퍼나가? 이번에 했으면 그.. 걔 잡지 않나? 와 피했어. 궁 왜 쓰냐고요? 어떤 그 시간 벌기? 이게 돌아왔잖아. 그 다음은 찐을 보필하자. 찐이 제일 잘해. 서포터의 미덕이죠. 잘하는 사람 찾아내기. 아 위에 어? 개발 안 된 노다지 지역들 가.
이렇게. 빠져야지. 할만큼 했어. 아니 탈이 굶켰으면 뒤로 빼야지 왜 들어가냐고. 응? 이 친구들아. 하지만 외세는 다시 돌아온다. 자 외세 물리치자. 외세 물리쳐. 가자. 야 외세. 야 왜 이렇게 아파요. 와 쉬운다. 다리 미친네. 좀만 더 해보자. 어? 야, 할 수 있어. 우리 좋았잖아. 발은 먹혀도 우리 좋았잖아. 시바나 성장하잖아.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발언도 안 먹었단 말이야. 궁 쓰고 죽으면은 더 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가 조냐 쓴 효과가 돼요. 이렐리아가. 그래서 얘네들이 합류할 수가 있어. 저기 확산 중입니다.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어? 우리 좋았잖아. 적은 전설적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재미없네. 재미없다. 찐 고생했어. Am I first? 노음손. 못 참겠다 나 이거 진짜. 응?
아, 나 못 참겠어. 나 3까지 떨어지겠다. 실버. 이번에 뭐 할까? 4픽이니까 탈익 한번 가볼 만해. 그래서 갤러받는 룰루를 변하고, 내가 어차피 안 할 거면 룰루 변하고. 그러니까 상대 보고 정하지. 정하는데 일단 갑픽을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마타? 자, 일단 근접 뚱뚱 근접쟁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저 이미 멀리 떠나온 것 같아요. 승리의 루시안 필요 없어. 애초에 나 루시안 안 한단 말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카이사? 카이사인데 왜 이거 레오나를 변했지? 시시덩이? 나서스, 바루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 시간을 다음 주부터 드리면은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 쉐나? 안 필요가 없는데 왜 받아? 그것도 다 낭비입니다. 승리 루시안 잔뜩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안 써? 그거 진짜 환경 파괴야 그게. 쓸 사람만 받아가라고. 이 현대사회가 문제야. 대량 생산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도 있어. 아, 피필패. 내가 항상 지목하는 거였죠. 이쪽 동네 피필패, 워필패, 누필승. 누필승, 워필패. 진짜 피들 있는 팀 다 줘, 진짜로. 가자고? 오신 것을 좋지? 환영합니다. 좋지. 좋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좋지. 그거 좋지. 이 창으로 저들의 모두가 복을 받아내리. 어? 말 한마디 없이 딱 일사불란한. 어? 군모처럼.
사기? 사기는 유지해야 돼. 사기 유지했죠? 아 근데 판타곤 플래시 되게 중요한데? 아 빨리 어떻게 되겠지 뭐. 야 빨리 먹어. 돌아가겠다. 리셋되겠다. 만일 죽더라도 인간으로 죽는 영광을 누리리라. 숨어. 치고 도망가기. 과거 나와 함께 진격한. 전멸을 썼으면 땄는데. 할 때마다 수치심 좀 나오지 못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삶은 전쟁이. 오면 문다. 오면 문다 정신. 포기하지 마. 가이사여, 포기하지 마라. 전진. 이 창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뿐이다. 포기하고 싶게 말아. 내 앞을 가로막은 산줄기가. CS를 무려 7개 더 먹었다. 가이사요. 산이 아닐 때도 있고. 밀자. 안 밀어? 안 미나 봐. 밀리는데 이거 결국. 오케이. 모아서 가기. 오케이. 갑자기 조용해졌지. 가이사요. 포기하지 마라.
땅을 밟고 서 있다. 이 땅에서 함께 피를 흘릴 전우 어쩔 수 없군. 내 몸이 뜨거워. 한계 항상 충전. 내게 멈추지 않을 뿐. 시에스 왜 우리가 더 좋지?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 차는 거의 숨가빠져. 빅맥이라서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 이게 배치킨이지. 우리의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도망치는 것과 전혀 다른 일. 가자고? 가지 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박으면. 내가 붙였다. 레드로 깨알같이 느려지게 하지. 삽가능! 저기 학살 중입니다. 카이사여 포기하지 마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지켰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도 결국 우리 인간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전멸쇼.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별보다 빛나는 그때 신들의 아침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오리라. 죽음이 생명에 이끌리지. 쫄았죠? 나도 너희와 똑같이 기분을 쏙 전사에 끌고 왔다. 미드 정글 터져버렸어. 시키고 아 창을 너무 못 맞춰. 내가 창 맞추면 이기는데. 어?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사는 법을 깨닫는 거지? 킬 먹었으니까. 내가 킬 먹은 건 못 참죠. 다시 일어났다.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저거밖에 말아. 이게 터지는 거 같아. 전령을 보아라. 자비도 없다. 누군가 그대 팀의 미래를 묶거든 미드 정글을 보게 하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을 주고 난 사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야, 들어가. 뭐해? 가는 거야? 나 공격팀 들었어. 내 지나간 그리고 내 귀환을 되게 화려하게. 하늘에서 보이는 건 전쟁이지만 땅 위에서 그 학살의 도가니일 뿐이다. 가이사. 서렌이 맞는데 살아서 요동치는 이성적으로는 서렌이 맞는데 왜 내 감성이 막는 걸까? 전쟁의 아름다움. 왜냐면 사일러스가 자꾸 던지고 있어. 저 바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다 먹고. 잘 흘렸어. 카이사까지 있어야 되고. 마! 한 합시다! 참을 거야? 어? 못해야지. 들어가! 시작은 항상 나쁘지 않거든? 왜 나쁜 걸까? 시작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나빠질까? 혼자서 했어. 가이사요.
근데 판테온 딜이 잘 나와요. 근데 내 나도 너무 못했어. 결정적일 때 그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어. 에라 모르겠다 창을 던지는 게 있어. 그리고 아까 그 뒤에 궁 쓸 때 자꾸 나 혼자 죽을 것 같아서 좀 어중간하게 한 게 문제야. 좀 더 넉넉하게 뒤에다 했어야 돼. 알리스타 어때요? 오랜만에.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마공점 알리. 후끼냐 마공점이냐 알리스타. 좋아 든든하지? 응 철거 사전준비 왜 이렇게 가지? 알리스타?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왜 이렇게 할까? 뼈 치킨 안 가? 뼈치킨이나 재생해봐라. 이거 이거 과잉성장도 필요없어. 불그레 의지가 라고 있어. 킹덤 불길 별로라고? 불굴 가려는데? 제 알리스타 승률 솔랭 승률 25% 전체 승률 33% 판수 한 30판 돼요. 20판 돼요. 기본적으로 꿍꿍을 못해. 갑자기 허공에다가 쾅 칠 때가 있어. 진짜 진짜 서럽게 쾅 칠 때가 있어. 그게 매판 4번은 나와. 왜 한 거냐고? 그 로망이 있어. 아 서포터 그 한타 때 그 알리스타가 딱 미는 걸로 딱 버티는 그 어떤 쾌감. 저 IP 또 떨어졌어? 몰랐는데?
적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임대방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라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달려간다. 이래 전멸 꿈 갑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난 천국의 문을 향해 편도여사라도 어디 덤벼봐. 에이, 천상의 날개와 지상의 불길을 응징해주라. 난 천국의 문을 향해. 뭐해 어디까지 가 애쉬야. 내가 길을 알아. 무식아. 내 비록 숫자로 숫자 쓰면 안 돼. 야무지게 쳐주네. 내가 먼저. 나 다 공 썼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민치시 조심. 내가 길을 알아. 아, 블리츠로서 들어가기가 싫어. 이 앞에서 블리츠는 라인을 밀면 할 게 없더라. 지금 열받았어. 이대로 가면 뭐 더 좋지 뭐. 깜짝 놀라게 해줬죠. 달려간다. 이거 먹으러 와? 아, 왜 이렇게 원한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거리가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 빠지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어디까지 가 진짜. 아 레넥톤이 왔구나. 저건 이전. 잘하는데 씨. 근데 애들 돌아올 때 됐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짜 저거 먹고 따라와. 아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 이거 보약이 왜 아직도 있지? 아까 안 먹었었나? 빼놓고 잠깐만. 따라와. 만화 없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잠깐 만화 없어. 나 지금 열받았어. 오, 안 맞았고. 달려간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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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한대쳐. 아, 갓. 못 먹었어. 전령 지켜. 내가 길을 알아. 나 내려갈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안 돼. 학살 중입니다.
간다. 아씨, 괜히 무중하다가. 정글이 안 보이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는 거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무리 봐봐, 여기 오잖아. 여기서 무리하면은 3류야. 마지막. 아, 나 2를 너무 늦게 킨다. 든든해. 나 지금 열받았어. 아, 나 이거 받아먹는다고 하는 거 왜 집같지? 아저씨가 받아먹겠지. 아, 라인 좋네. 호응이 아칼리 개사기 호응이 아칼리 거봐봐. 내가 그를 알아. 그랩각을 어떻게 막아? 근데 내가 여기 있을 때 그랩을 맞아버린다 어떻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나 지금 열받았어. 아, 리아나, 릴리아 왔을 때? 릴리아 왔을 때 그거 구슬 내가 맞아줘야 돼, 그거? 근데? 와. 날 막지 못해. 방패가 사라집니다. 달려간다. 여기 다 넘어갔어 지금. 나 지금 열 받았어. 오면 밀어줄게. 사를 봐줬어야 되는데. 아군이 가렸습니다. 내가 호응을 했어요. 짜오는 날 믿었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 친구? 아, 여기 지나간 걸 봤나?
길을 알아. 에넥튼 돈단 말이야. 에넥튼 도와. 들어간다. 파치했습니다. 이것도 AD 아니야? 주문력이네. 얜 그래도 AD가 많으니까. 따라와. 3대 5인데 지금. 와 데미지 봐. 미친 발로. 플래시 빠지지 않았어? 익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 아 그거 빠졌다. 내 비록 수적으로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숫자는 비비가 누구 날 막지 못해. 내 비록 수적으로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숫자는 위기가 없다. 나 먹으라고? 내 비록 숫자로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숫자는 위기가 없다. 먹고 있어? 신나 별똥대처럼 움직이네. 저거 받아먹고 내가 길을 알아. 전형적인 실버식 비벼지기다. 전형적인 실버식 비벼지기. 여기서 내가 안 넘겼습니다. 벽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넘겼으면 그냥 따고 안전하게 빠지는 겁니다.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여기 겹쳐서 안 나가지 않나?
아닌가 이렇게 되나? 나 지금 열받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끌고 당긴다. 잘못 봤다. 너무 깊은데? 뭘로 밀려났지?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됐어? 왜? 왜 만화도 다 있잖아. 3대3인데 왜 안 써? 아니까 여기 세 명이고 여기 세 명이잖아. 야 이건 솔직히 이건 내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지. 3대 4여도 이기잖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스틸 애들 그게 얼마 쓴데? 내가 길을 알아. 안 찍은 내 잘못. 나 지금 열받았어. 안유를 달달하게 한번 챙기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승률 팍팍 올라가죠? 알리로 올라가네. 애쉬 집 가는데? 여기로 가자. 야! 맞아줬잖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눈을 공격해 발로. 제압되었습니다. 비벼진다, 비벼져. 마냥 유리한 게임이야. 역시. 너무 세다. 날 막지 못해. 전형적인 나만 재미없는 게임이네. 이겨도 나만 재미없는 게임. 죽어있을 때 한타하고 나오면 나 죽고 한타하고 나 죽고 나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고 재미없어. 지는 거보단 나. 스탯 차이가 너무 난다 그지?
안와? 아 와 좀 맵 안봤죠? 할 말 없어. 루시안 공 뺐죠? 제가? 아칼리 없다. 존나 못한다. 어어? 나 방금 도 뺄라고 했어. 존나 못한다. 아 개못해 진짜.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걸 내가. 어? 아 진짜 개못한다. 할 말이 없다. 학생입니다. 딜은 좀 들어갔겠지. 더블 킬. 더블 킬. 아 또 재미없는 게임. 나 혼자 재미없는 게임. 아이씨! 나 지금 열받았어. 이게 생활 리듬이 다를 때가 있어. 다 아침에 깨 있는데 나 혼자 자고 있고 나 잘 때 다 활동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깍두기 서로 신고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개 못한다. 아 근데 알리스타 진짜 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면서 인지하는 게 이게 너무 커. 나 23점이야? 돌겄네 진짜. 아 이건 솔직히 좀 졸업각이야. 이겼는데도. 아 어떻게 23점이야? 이거 저 이거 하기 전에 10몇 점이었던 거야? 어랍쇼? 봐봐 35%죠? 솔로 랭크? 아 24% 올랐어 한 번 이겼는데. 데스바 씨 토할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제 알리스타의 문제가 좀 있어요. 어? 레오나가 아니었다면? 레오나를 빼봐요. 여기서 세 개 진짜 지옥이네. 페페페페페. 알리스타 좀 땡겨가지고 갑자기 다지 한타 때의 존재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후원 감사합니다.